자, 엘살바도르전 전반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앞서 시작을 했던 일본의 A매치 페루전이 네, 일본의 대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일본이 4-0으로 앞서가다가 막판에 한 골 내주고 4-1로 승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을 상해할 수 있는 그런 결과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하고 똑같은 상대랑 순서를 바꿔가면서 붙었는데 엘살바도르전 6골, 일본전 4골, 무려 10골을 넣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물론 엘살바도르는 일본에서 경기할 때 전반 3분 만에 퇴장자가 나오면서 거의 대부분의 경기를 엘살바도르가 10명이 뛰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팬들의 심정이야 뭐 당연히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 오늘 우리 대표팀 4-1-4-1 포메이션으로 출발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양쪽 풀백을 바꿨고요.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도 변화를 줬습니다. 또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도 변화를 줬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 그 이강인 선수가 또다시 선발로 출전을 하면서 이강인 선수의 위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었는데 이날 조규성 원톱, 황희찬과 이강인 선수가 양쪽 윙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 계속 이 두 선수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고 중앙에서 이재성과 이제 황인범 선수가 서서 경기를 했었는데 대체로 이 팀의 좀 빌드업 과정이 아직까지 딱 체계가 안 잡혔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김민재, 김영건 선수가 있던 이 중앙 센터백 자원에도 지금 변화가 확실히 좀 있었고 또 정우영 선수 빠졌기 때문에 요 이렇게 중요한 세 자리가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합을 우리가 사실 그 주전 조합이라 볼 수가 없는 조합이기 때문에 물론 정승현, 박용훈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서로 익숙할 수 있겠지만 자, 이런 조합에서 빌드업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못했었고 그래서 경기 시작 초반에는 뭐 이 설령우 선수하고 김진 선수가 같이 올라가나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김진수가 주로 올라가고 설령우 선수는 남아서 이제 그 빌드업에 동참하는 이런 구도를 만들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빌드업 과정을 통해서 후방이 정리가 돼서 앞으로 나오는 이런 패턴으로 전개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용호 선수가 사실 볼줄도 좋은 선수고 정우영 선수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거쳐가는 플레이가 잘 안 나왔고요. 대부분은 일단 측면으로 빼주고 사이드 돌파를 통해서 뭐 드리블이 됐던 아니면 패스를 통해 요런 시도를 많이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게다가 엘살바도르가 앞쪽에서 압박을 들어오기보다는 좀 내려가서 수비를 좀 서면서 조규성 선수 많이 갇혀 있었고요. 또 이재성 선수, 황인범 선수도 올라가서 그 위치에서 볼을 뭐 간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었고 대부분의 공격이 사이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의미한 공격 시도 오늘 그 전반전에 우리가 슈팅을 9개를 했는데 이 슈팅의 대부분은 이강인 선수에게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물론 잘했어요. 근데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제가 이번 경기 이강인만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를 통해서 기회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뭐 결정적인 기회가 나왔던 것도 아니고 지금 이강인 선수를 사이드에 계속 두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마무리를 본인이 시도한다거나 아니면 패스를 넣는다거나 이런 어떤 타이밍이 잘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워낙 상대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잡고 달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우리보다 강한 팀을 상대로 했을 때 하고 우리보다 약한 팀, 우리를 상대로 수비를 좀 더 탄탄히 하려는 팀하고 경기할 때는 분명 그 패턴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볼을 갖고 우리가 그 끌고 간다는 거는 상대에게 좀 더 그 막을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좀 지연이 되기 때문에 뭐 사람이 공보다 빨리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유의미한 득점기가 나오지 않았고 전반 정해진 45분 지날 때까지 유유슈팅이 한 개도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냥 답답한 경기였고요. 그래서 좀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이고 제가 지금 걱정은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손흥민 선수가 혹시라도 빠졌을 경우에 우리가 과연 어떤 패턴으로 그 상대의 어떤 그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찾아내는 과정이 이번 경기가 되어야 되는데 예. 과연 오늘 안에 그 답이 나올지는 좀 의문입니다. 굉장히 좀 많이 막혀있고 반복된 패턴으로 계속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는 클린스만 감독이 온 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지만 지금 선수 파악의 단계인 건지 아니면은 이미 선수 파악을 다 끝내고 자기 축구를 입히려는 과정인 건지 그게 좀 약간 궁금해요. 선수 파악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보는데 이미 그 선수들의 특장이나 선수들의 주 포지션에 대한 판단이 이미 서버린 상황이라면 저는 이거를 좀, 네, 좀 리셋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강인 선수, 황희찬 선수를 사이드로 빼서 뭐 윙어로 쓰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강인 선수를 사이드에 배치를
지금 매경이 하고 있단 말이죠. 벤투 감독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후방에서 빌드업이 이렇게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사이드로 볼을 빼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는 축구를 계속 할 것이 아니라면, 네, 중앙에서 어느 정도 볼을 좀 더 간소해주면서 좀 상대를 끌어내고 공간을 찾아낼 수 있는 선수가 좀 필요한데, 물론 이재성과 황인범 선수가 그 역할을 뭐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만큼은 이강인 선수가 저는 한 수위라고 보기 때문에, 이강인을 좀 더 중앙으로 좀 이동을 시켜서 사이드 오히려 좀 더 윙어에 가까운 선수를 넣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게다가 지금 이강인 선수는 왼발을 주로 쓰는 선수인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왼쪽에 있는 시간도 꽤 오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왼쪽에 있는 선수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왼발 재배로서는, 네, 다양하진 않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들어오다가 슈팅이 빗나가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걱정이 좀, 예, 듭니다. 뭐, 아직 몇 경기 안 했고요. 예, 승리가 없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전반전과 후반전에 어떤 변화를 주느냐가 굉장히 향후에 이 클린스만호를 우리가 좀 점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프타임 토크를 좀 길게 한번 해봤습니다. 경기를 보고 와서 후반전에 실제 어떤 변화를 줬는지, 변화가 없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설마 그러겠어요? 자, 그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1-1 끝이 났습니다. 자, 하프타임 토크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를 줬습니다. 일단 클린스만 감독이 내린 선택은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의 전술 변화였습니다. 이재성 선수를 뺐고요. 그리고 황의주 선수를 투입하면서 투톱으로 전환을 시킨 건데요. 그 과정에서 좀 더 공격적인 축구를 기대할 수 있는 포진이 완성이 됐고, 후반,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후반 3분 만에 황의주 선수가 황희찬 선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골을 넣습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쾌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죠. 본인이 딱 전술적인 변화를 줬는데 그게 바로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마 감독이 정말 웃는 모습이 화면에 아주 환하게 잡히는. 근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 그 뒤로 계속 답답한 축구가 이어졌고요. 기회가 없지는 않았어요. 네, 이를테면 후반 20분에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을 조교성 선수가 프리헤더 기회가 있었는데 골대를 넘겨버렸고,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득점 찬스를 놓친 것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75-25라는 점유율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압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제한적인 기회만 만들어냈고, 그 기회에서 마무리 못 지은 것 물론 아쉽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팀이 중앙에서 갖고 있던 약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상대가 우리보다 점유율을 많이 할 생각을 전혀 갖지 않고 내려앉아서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원에서 만들어내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측면 쪽, 특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강인 선수가 있었던, 후반전에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고정으로 뛰었는데 이강인이 있던 오른쪽에서만 많이 만들어졌고, 주로 이제 사이드 쪽에서만 어떻게든 해보려는 노력을 했을 뿐이지 중앙에서의 어떤 빌드업 전기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교체가 지금 이뤄진 뒤에도 좀 중앙 쪽에서 만들어 보려는 어떤 시도를 했던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박용우 선수를 빼고 그 홍현석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이 후반전 꽤 많은 시간을 진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 구성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축구의 모습이 잘 나오질 않고 결국에는 사이드 쪽에 계속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후반 25분이었죠. 네, 손흥민 선수도 이제 투입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손흥민 선수는 쉬기를 바라셨지만, 뭐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몸 관리를 잘 하니까 어쨌든 뭐 투입이 됐는데, 손흥민 선수 몸이 경기 체력도 떨어져 있고 아무래도 좀, 네, 몸이 뭐 최고조가 아니다 보니까 이날 뭐 스프린트도 많이 하지 않고 볼을 잡았을 때에도 우리 존재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었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도적으로 볼을 갖고 있던 꽤 긴 시간들을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는 그런 과정을 갔어야 되는데, 그게 좀 되지 않았었고요. 어쨌든 중앙이 막히고 사이드로만 계속 길이 열리는 상황에 대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가지 못했던 거. 그래서 한 골차 불안한 리드를 지키다가 정규 시간 끝나기 3분 전이죠. 86분 때 상대팀 롤단 선수에게 골 얻어먹고 비겼습니다. 참, 사실 엘살바도르를 데리고 왔을 때는 클린스만 감독에게 첫 승을 안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우리가 점유를 많이 하는 경기를 했지만 이거를 솔직히 우리가 주도했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경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네, 감독 입장에서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전에 제가 이제 4-4, 4-1-4-1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중앙에 이제 그 2선에 있는 두 명의 중앙에 위치한 선수들이 이재성이 좀 더 위에, 황인범이 좀 더 아래에 신경을 쓰면서 좀 중원에서 어떻게든 공격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잘 되진 않았었고, 그 뒤에 투톱으로 바꾼 이후에는 아예 대놓고 크로스 위주의 공격으로 갔어요. 중앙에서 만들어 가려는 시도, 뭐 선수 구성으로 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홍현수 선수, 황인범 선수도 사이드로 볼을 많이 내주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만약에 뭐 어떤 분들께서 뻥축구라고 하지만 뭐 뻥축구라는 표현은 좀 너무 그 비하 발언이니까 포스트 플레이를 좀 선호하는 그런 축구라고 좀 돌려서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뭐 괜찮아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최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할 거면은 아예 그런 쪽으로 잘 할 수 있게끔 훈련부터, 선수 기용부터, 또 경기 내에 선수들의 어떤 임무 부여하는 모습까지 그런 쪽으로 확실히 가든지, 그게 애초에 돼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엘살바도르 상대로 경기가 안 풀리니까 결국에는 앞에 트윈타워 세워놓고 크로스 올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는 얘기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부임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었던 클린스만 무전술, 무능함, 이런 지적에 대해서 본인이 해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 경기로 우리가 그 어떤 증거를 볼 수가 없었으니까, 개선될 거라는 거, 아니면 확실히 어떤 전술적인 해법을 갖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3월 첫 평가전 소집 때는 사실 뭐, 우리 팀을 파악하는 과정이었고, 기존 라인업을 고스란히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 6월 두 경기가, 진또배기 클린스만 축구를 우리가 본 첫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희망적인 요소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새로운 선수들을 대표팀에 소집을 하고 가급적 많은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줬다는 것 정도 외에 이제 9월 소집은 또 유럽 원정이란 말이에요. 또 그런 그리고 그때 어쨌든 김민지 선수도 들어올 거고 손흥민 선수도 몸이 좀 좋은 상태로 올 거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따르면 그런 상황에서 9월에도 만약에 이런 비슷한 패턴 뭐 이기고 지는 걸 떠나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또 한번 보여준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아시안컵 본선을 앞두고, 팬들의 아주 부정적인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기고 지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평가전이기 때문에, 팬들도 이제 그거 알아요. 모든 경기를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정도의 퀄리티 있는 선수를 가지고 하는 축구가 엘살바도르를 상대로도 우리가 그 긍정적인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좀 실망스럽고요. 선수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량들이 팀으로 뭉치는 것은 선수들 개개인의 퀄리티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의 리더십, 감독이 선수들에게 우리 팀이 하려는 축구를 얼마나 잘 이해를 시키고 경기장에서 그거를 수행을 하게끔 만드느냐, 그런 능력은 또 별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을 봤고, 이걸 어떻게 이제 개선해 나가느냐, 오답노트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분명 의미가 있는 그런 두 경기였다고 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일본하고 뭐 비교, 일본 감독도 어쨌든 뭐 팀도 우리처럼 많은 변화를 겪은 상태가 아니니까 뭐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뭐 좀 더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클린스만호를 9월달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경기는 이강인 선수 역시 돋보였고 또 홍현석 선수의 대표팀에서의 필요성 가치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소득이 아니었나. 네, 좀 어쨌든 여러분, 네, 뭐 일단 욕하기보다는 박수치고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9월달 또 기다려보시죠.